내일부터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4년제 일반 대학을 기준으로 최대 3번을 지원할 수 있는데 입시 전문가들은 수험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세부 전형 등을 꼼꼼히 따져서 지원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용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은 1월 3일부터 6일 중에서 대학별로 사흘 이상 이루어집니다. 수험생들은 정시 지원에서 가군과 나군, 다군 등 각 군별로 한 개 대학씩 최대 3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울산과학대와 춘해대학 등 전문대학 정시 원서 접수도 3일부터 시작돼 1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수시 합격자의 경우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시 합격 통보를 받고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시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니스트와 카이스트 등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들은 수시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험생들이 자신의 성적을 기반으로 가나다 각 군별로 소신 지원과 안전 지원 등을 세밀히 고려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일단 가나 다군이 있는데요. 다군은 일단 열애로 생각하시고요. 가군과 나군 중에서 한 곳을 반드시 안정 지원하시고요. 다른 한 곳은 소신 지원하면은 가장 올바른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정시 모집에서 울산대는 582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유니스트도 정원 내에서 10명을 모집하고 정원 외로 반도체 공학과가 5명의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또 최초 합격자 명단에 들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등록으로 인한 추가 합격 기회가 계속 있는 만큼 최종 발표가 끝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입시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뉴비씨 뉴스 김영원입니다.